보내는 거라. 아, 그래서 싸구나. 단계를 안 거친 거. 나 또 20가 싸야 돼? 응,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 24시간요? 사장님 24시간 하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맛있는 후무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후무사 중에. 안녕하십니까, 워커제이입니다. 저는 경동시장에 왔습니다. 와, 오늘 여기 정육점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는 한 근에 300g인데 8,000원,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충남 인삼 전화번호 한번 봐볼게요. 010-9978-7255. 네. 우리 아들. 네, 아들이에요. 저 전화번호. 네. 네. 오세요. 네. 잘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이거 삼은 지금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하나 2,000원, 여섯 개만. 아, 여기서 지금 뽑아가요? 예. 아, 그러니까 하나에 2,000원. 예. 아, 심어도 되고, 이게 이제 삼계탕 할 때 고명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 삼계탕 고명으로 예, 해도 예. 되고, 심어도 되고. 예. 하나에 2,000원요. 시장 정민에 왔는데요. 정민에 사장님이 마늘 세일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사시네요. 2만원, 4만원짜리인데 다 5,000원씩 빼주신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마늘 사시느라고요. 충남인데 지금 택배로 지금 마늘이 나갔네요. 희태상에 왔습니다. 오늘 사장님 호랑이콩 시세가요 3만원, 35,000원, 이렇게 4만원 이렇게 하시네요. 이것도 다 박스에 들어있는 것도 다 4만원에 지금 거래하고 계십니다. 콩 시세 알려드렸으니깐요. 010-8917-6766 입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번데기 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번데기도 히태상의 사장님이 하시네요. 이거 15,000원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이건 8,000원, 이건 만원인데요. 여기 앞에 사장님이 만원짜리를 사든 15,000원짜리를 사든 조금씩이라도 더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번데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히태상회고요. 010-8917-6766 입니다 경동시장 고추 많이 나왔네요. 요거는 홍천이네요. 10kg씩 이렇게 담아 놓으셨네요. 10kg, 10kg, 10kg 이렇게 쭉 담아 놓으셨네요. 요거는 화천고추네요. 아이고, 고추들이 아주 그냥 너무 좋죠. 요즘에는 이렇게 고추를 엄청 잘 키우세요. 이거 뭐 45,000원 지금 평균적으로 하시는데요. 저쪽에 있는 거는 4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5만원씩 팔았어요 또? 지금은 또 이제 저녁시간 다가오니까요 45,000원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면 조금 더 사장님들이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엔 5만원이었고 지금 저녁시간 다 다가오니까 45,000원짜리로 지금 세일 한번 해주시네요. 여기는 택배나 배달 안 되고요.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사장님들 계시니까 구매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성상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장님 고추 파시느라고 바쁘시네요. 손님 지나간 다음에 한번 가격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다 홍천 고추네요. 아, 철원 고추 있다. 여기는 철원이네요. 지금 평균 얼마예요 사장님 가격? 요런 거는 지금 45,000원 정도 하는 거고 네. 그런 거는 48,000원 정도 하는 거고 자, 요거 48,000원요? 4만원도 하고 어떤 거예요? 3만원짜리 왜 이렇게 좋아요? 요거 4만원짜리인데 요거는 산지에서 저희 가게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미니 인사를 지어서 직접 보내는 거라. 아, 그래서 싸구나. 한 단계를 안 거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사장님이 45,000원씩 계속 파셨다가요 지금 시간에 오시면 조금 더 빼주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한 4시 이후에 여기 경동시장 해성상에 와서요 말씀하시면 사장님이 좀 더 빼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는 경남 함안 고양시 덕양구, 여기는 남양주. 네, 남양주네요. 여기도 남양주. 이렇게 지금 택배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다 거래하고 계시네요. 오늘 시가는 청양고추가 조금 올랐다고 하시네요. 10kg거든요. 네, 6만원 하시네요. 여기는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시죠? 010-5411-3037. 네, 이렇게 주정숙 여사님이라고. 왜 사장님이라고 안 해놓고 여사님이라고 해놓으셨네. 예, 이렇게 전화번호 됩니다. 여진상인데 여기도 와, 보면 홍청양 이렇게 써 있는데 고추가 보이네요. 청양고추다. 아, 이거는 청양입니다.
청양, 네, 청양 아시죠? 강원도 양구, 아, 이렇게 다 친절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 강원도 양구 고추, 와, 좋다. 고추가 그냥, 얘도 강원도 양구, 홍천, 네, 홍천 고추 보이시죠? 홍천 고추 보이고, 네, 평창, 네, 평창 고추. 야, 강원도 평창 고추인데, 어우, 좋네요. 사장님, 이거 평창 고추 이거 10kg 얼마예요? 43,000원이요? 어, 홍천께 조금 더 비싸네요? 양구는요? 45,000원이요? 아침에 오면 조금 비싸고, 지금 시간 오면 조금 세일해주시나요? 여기는 이제 똑같이 쭉 그렇게 하시죠? 아, 도매금요? 아, 24시간요? 사장님 24시간 하세요? 근데 밤에는 신랑이 하고. 어. 낮에는 이제 우리가. 아, 그럼 진짜 여기 만약에 새벽 1시에 오면, 네, 불 켜지고 이렇게 장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시 한번 상호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는 진짜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여진상에고요. 뭐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좀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쭉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도 지금 여기는 24시간 하신다니까 언제든지 구매 가능합니다. 네, 아, 또 대단하네요. 영진상에 왔습니다. 전화번호부터 말씀드릴게요. 965-7568 이렇게 전화번호고요. 오늘 영진상의 사장님 보니까 홍천 고추 많이 팔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아침에는 45,000원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저녁 시간 4시, 5시 다가오잖아요. 조금 할인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3,000원에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여기도 홍천 고추, 여기도 홍천 고추. 강원도 고추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유, 괜찮다. 괜찮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고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도상에 왔습니다. 오늘 고추 시세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정읍 고추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햇고추인데 22,000원 하시네요. 아유, 밀양꺼는 조금 비싸네요. 26,000원, 28,000원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요거 하우스 고추는 도매상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 없는 정읍 고추는 22,000원에 이렇게 거래하고 있으니까요. 가깝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여기 사장님하고 연락해서 한번 구입 한번 해보세요. 967-1833. 그리고 한 가지 창고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태풍도 다 지나가고 시간 조금 더 지나면 뭐 안동이든 또 전라도 고추든 조금 더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여기도 뭐 청양고추 이렇게 많이 파시고요. 아이고, 이제 고추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채시장 이렇게 쭉 배 있잖아요. 아이고, 오뎅 많이 사시네. 여기는, 아이고, 배추도 이제 조그만한 거. 아, 진짜 조그만한데 이런 것도 3,000원, 7,000원. 여기는 경동시장 한일상사입니다. 고구마 13,000원씩 이렇게 담아두셨는데요. 저거는 12,000원. 저번에 저한테 고구마 또 감자 가격 좀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10,000원, 13,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일상사.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현무 사장님 보이시죠? 네, 010-7767-4998. 와, 동강, 야, 영월, 안수자님. 우리 여기 안수자님. 동강 영월 고추입니다. 10kg 이렇게 지금 팔고 계시네요. 영월 고추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야, 좋다. 동강 영월 고추. 사장님, 동강 영월 고추 이거 10kg 얼마예요? 43,000원이요. 43,000원? 아침에 오나 저녁에 오나 가격은 똑같아요? 네네. 예, 43,000원. 영월 고추 경동시장 와보니까 43,000원에 지금 잡혀 있네요. 사장님, 여기 송도상해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경동시장 송도상해입니다. 네, 02-967-665번입니다. 여기는 경동시장 동성상해입니다. 이쪽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4시쯤에 청량리 경동시장 왔는데 사장님이 지금 충주고추 팔고 계십니다. 이거 10kg인데 아이고, 충주고추 너무 좋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이즈도 좋고, 와, 너무 좋네. 색깔도요.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팔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주차장, 네, 주차장 바로 옆인데 지금 40,000원에 팔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대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세일해 주시는 것 같은데
4만원 괜찮죠? 네, 4만원 좋아요. 아, 복숭아가 아주. 아, 14,000원 2만원 요거는 2만원 네. 아, 14,000 저거는 14,000원 네. 이거는 14,000원 아, 맛나기 2만원짜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다들. 아, 고마워요. 완숙됐을 때, 멍이 안 들어. 숙성됐을 때. 이거 지금 2만원이에요? 예, 2만원입니다. 예. 23,000짜리 2만원, 쓰는 시간, 쓰는 시간. 살아서 이거? 어, 살아네. 다 살아있네. 그럼요. 아홉 개. 자, 아홉 마리, 아홉 마리요. 자, 오늘은 업돈이 행사 아홉 마리네요. 아홉 마리. 아, 네, 자두는 지금 얼마예요? 요거 4만원, 요거 3만원. 아, 4만원이요? 거봉 괜찮다. 18,000원이면. 괜찮다. 그죠? 18,000원. 후무사 샀던 가게입니다. 한진상에. 사장님. 또 파시네. 아유. 나 또 후무사 사야 돼?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오늘 장사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오늘 장사? 안 사가도 되겠는데. 어, 안 사가도 되는데, 상품이 왔길래 내가 주는 거야. 딴 사람은 주지도 않아. 알았어, 이거 하나 주세요. 비닐봉자리에 넣어주세요. 네, 알았어. 네네. 딴 사람 주지도 않아. 아, 진짜요? 아, 그럼. 그래서 오늘 엄청 잘 됐어. 아. 다리가 아플 때 우리 집이. 오늘 과일 우리 뭐가 제일, 오늘 과일 뭐가 제일 잘 나갔어요?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제일 잘 나갔어요? 아, 수박이 잘 나갔어요? 복숭아 수박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아, 진짜요? 복숭아 이거 줄서서 넣고 팔았잖아. 아. 거의 없어 다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야, 두 분에 12,000원. 오, 얘도 무거운. 걔는 캐나다, 이건 워싱턴. 아, 아, 워싱턴에서도 체리가 올라와요? 워싱턴? 어, 미국.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그럼, 워싱턴 체리. 정말 최신 12,000원 가자지. 강내 지금. 그게 12,000원이야? 남는 것도 없어. 저, 한 근에, 저기, 400g 아니에요? 400g, 달잖아. 두 분 드려요? 8,000원이 날라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장님들이 이제 저를 조금씩 알아보세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제가 물건을 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000원, 많게는 뭐 만원도 차이가 나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사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캐나다 체리가 있고 워싱턴 체리가 있어요. 근데 맛은 정말 다릅니다. 캐나다 체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맛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체리 같은 경우에는요, 시큼하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동안 나왔던 후무사들 품종이 조금 맛이 없다는 품종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맛있는 후무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후무사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야채시장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요, 운동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행복한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